이제 우선은 이 수업에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지금 수업 방식의 문제를 빌 게이트나 오바마 정부에서 비디오 강의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 대중적인 강의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그 뒤집힌 교실 수업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지금 화두잖아요. 네.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비디오 강의를 해야 되겠다. 칸스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든 학교 선생님 만들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집에서 공부하게 만드는 수업 숙제를 내서 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오라고 하는 선행학습에 동화상 강의를 넣어서 수업해서 오고 수업 중에는 디스커션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얘기하는 플립드 러닝 방식이고 여기에 많은 질문과 문제와 또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디스커션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것은 선행학습 방식에 한 더 나아간 일진보한 방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해 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비디오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는 선생님의 생각이 계시다면 비디오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했을 때는 선생님 비디오가 있다 이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는 걸로 교육 스트럭처에 대한 변화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5% 10%도 안 쓰고 있지만 2만 개 학교에서 이미 칸스 아카데미를 활용하고 있고 그 K-12에 쓰고 있는 강의나 유다시티나 뭐 코세라나 이런 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면서 교육혁명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사실 있는 겁니다. 네. 단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도 또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위 플립드 러닝 방식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느냐. 방법은 맞지만 거기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는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이 장치를 써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적어도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만드는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사라는 생각으로부터 변화돼야 된다. 선생님은 개개인을 지도하는 지도사 역할을 해줘야 되고 모티베이션과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것을 올려주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다음 단계 변화로 얘기하는 것은 수업에 가서 강의를 준비한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면 10장, 15장이면 15장을 3장씩, 4장씩 강의를 한 다음에 비디오를 플레이하고 선생님이 질문 받고 대답하고 보강하고 다시 비디오 플레이하고 보강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가는 인클래스 교육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고 그걸 집에서 무들이나 LMS를 통해서 미리 비디오를 한 섹션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해서 이미 검증된 걸 넣은 다음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방식의 플립드 러닝을 가면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학회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스마트 학회나 스마트 협회에서 선생님들의 그 역할에 대한 스마트 선생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스마트한 학생들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학회 차원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가 저는 지금 되었다. 무수히 많은 툴을 던져줘서 그걸 보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오브젝티브를 놓고 효율적으로 그걸 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스트럭처를 그려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주장하기에는 아직 제 포지션이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릴 때